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제 이제 콜라킹 대회 우승자가 알려준 이야기였었는데 콜라킹 대회를 연지도 벌써 1년이 되었네요.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이 오늘인 것 같네요. 그래서 오늘은 진짜 콜라를 먹으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콜라지. 냉동실을 꽉 채웠습니다.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. 냉동 피자 챌린지 막 이런 거 다 먹어보고 어떤 피자가 냉동 피자의 갑인가. 어? Nope. 냉동 피자. 아 그리고 이거 있더라. 오감 찰바. 이거 그 휴게소에서 파는 건데 나와 있더라고. 이거 휴게소에서 이거 막 3,000원 파는 거 있죠? 맛없긴 한데 이거 휴게소 3,000원 파는 거 1,500원 파니까 개이득인 것 같아서 샀어요.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면 맛있겠죠? 근데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. 배고픈데. 아 이게 항상 문제야. 집에다가 음식을 채워놓으면 채워놓을수록 먹기가 싫어. 뭔가 집에 이렇게 이미 들어와 있는 음식은 땡긴 음식이 절대 아니야. 막 살 때까지만 해도 엄청 땡긴 음식인데 이게 집에 갖다 놓으면 집에 갖다 놓으면 이게 그렇게 안 땡긴단 말이지. 왜 그런 저주에 걸려 있을까? 슬프다. 이게 진짜 이건 저주야 저주. 운동을 안 하니까 그렇지.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사왔어요. 아 이거 해먹고 싶네. 이거 냉동 묻은 꽃인데요. 이게 어떤 거냐면 약간 핫발이 이자카야 있죠? 약간 제대로 안 해준 핫 이자카야에서 사가지고 그냥 구워주는 거.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 대충 냉동된 거 구워서 주는 집. 없어용. 보면 안에 막 베이컨 말이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. 이거 그냥 숯불에 구우면 이제 가게가서 먹는 거 똑같지. 얼굴이 부은 거 같다고요? 예. 어제 갑자기 자다가 스팸이 엄청 땡기더라고. 그래서 스팸 구워가지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. 맥주도 한잔하고 그리고 또 잤어. 갑자기 자다가 스팸에 쫄깃쫄깃한 밥하고 같이 먹는 거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. 자 그러면 오늘은 맛있는 고기김밥. 이걸 그냥 먹으면 좀 그러니까 맛있게 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계란에 부쳐 먹기. 계란에 부쳐 먹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. 한 가지는 하나씩 떼가지고 부쳐 먹는 방법이 있고 계란을 아예 말아버리는 방법이 있겠는데 계란을 말아버리는 방법으로다가 한번 하나씩 하면 귀찮잖아. 귀찮으니까 통째로 해버려야지. 아 나 이것도 샀다. 맛있는 게맛살. 이거 게맛살은 배고플 때 최고죠. 하나씩 그냥 꺼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게맛살을 이렇게 쫙 뜯고 여기다 마요네즈를 마요네즈 사올걸. 이렇게 굉장히 고급 디저트 같죠? 난 계란을 좋아하니까 세 개나 먹어야지. 가스레인지도 깨끗하게 닦았죠? 보기 좋죠? 이 김밥 같은 거 한 이틀 정도 놔둬가지고 김밥에 있는 밥이 딱딱해졌을 때 계란 하나하나 묻혀가지고 이제 구우면 굉장히 밥이 보들보들해지면서 맛있어지는 건데 이거 아직 뭐 사온 지 얼마 안 돼서 맛있는 상태지만 기름 잘 퍼뜨려주고 물이 센 거 아닌가? 오믈렛 만드는 게 아니니까 뭐. 직장도 두 번 바뀌고 여친이랑도 헤어졌다고 알리세요. 네.
와, 예. 됐다. 불을 좀 세게 하긴 했네요. 하지만 예쁘게 잘 말아졌습니다. 이것이 바로 계란김밥. 안에 아직 차가울 거 아니야. 맞아요. 약불로 천천히 익혀주는 거지. 뚜껑을 덮고 싶은데 뚜껑을 덮으면 위에 다.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죠. 어차피 계란은 말아졌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로 직행. 어차피 상관없다. 해결. 이 글에 써 있다고? 아, 옆에 저거 말하는 건가? 테두리? 그럼 좀 이따 뻥 터지겠네. 근데 누가 아까 그렇게 말했지? 김밥에 그냥 계란만 얹은 거잖아 라고 했는데 그게 두 배로 맛있어. 그게 바로 이 맛있는 김밥의 핵심이지. 소스 없어서 상관없어요. 근데 나 예전에 여기 소 안 넣고 그냥 계란김밥 만들어 먹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맨날 만들어 먹었던 거거든요.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. 신기했어. 난 전부 다 그런 거 만들어 먹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먹는 줄 알았는데. 회식이라니. 아니 그냥 지단 부치고 그 위에 김 깔고 밥만 올려가지고 그 케찹 뿌려 먹은 거야. 오늘 그러면 저녁 때 한번 해먹어 볼게요.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방식의 계란말이 김밥. 나 진짜 좋아했어. 나 그거 한번 해줄 때마다 진짜 상 받는 느낌이었는데. 맛있을 것 같은데 똘삼이 하면 사람들이 누렁이 프레임 씌운다고. 거기에 난 이제 탈룰라 프레임까지 씌워가지고 이제 계란김밥 까면 패드립. 그러면 또 이제 무적의 또 방수술 나오죠. 어머니는 저딴 식으로는 안 해줬을 때 이러면서 우리 엄마 모르면서. 맛있어. 아 근데 진짜 이 계란이 사기야. 계란은 왜 이렇게 맛있을까? 그 계란 맛있게 먹는 방법. 옛날에 이제 그런 만화 같은 거 있었거든. 그 한 60년대? 50년대 이런 때 그린 만화 같은 거 보면 계란 너무 소중해가지고 계란 부침 밥 밑에 숨겨가지고 이렇게 도시락 먹고 막 그런 거 보면 계란 완전 갑자기 귀하게 느껴지면서. 검정 고무신 보면 지금은 별거 사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목숨 걸더라고요. 예를 들어 TV 바나나 라면 같은 거 보면 참 신기해.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거지. 지금은 그런 엄청난 것들을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 그때보다 과연 행복할까요? 비슷하겠지 뭐. 실제로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 shop.demasian.com